이어 안녕하십니까 상세비 흐름을 나와서 수치입니다. 사실 중국의 개혁개방 40년은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기반을 가져다주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자본은 다시 국방력과 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입이 되었는데요. 그 덕분에 중국은 200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한 G2의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정부의 출범 이후 세상은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연속으로 삽질을 하게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지는데 그 비좁은 영향력 감소를 중국이 비집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미국이 감소한 파이를 조금씩 먹게 되는데 아마 이렇게 해도 중국은 절대로 미국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바로 지정학의 한계입니다. 자, 중국이란 나라를 세계 지도로 넓게 볼게요. 중국은 대륙 세력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넓은 땅덩어리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넓은 국가이기도 한 러시아보다도 14개국의 인접국이 더 많죠. 근데 이게 오히려 악영향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외교 방식을 좀 봐야 하는데요. 시진핑 정부 수립 이후에 중국 정부는 좀 많이 이상한 외교 정책을 채택하게 됩니다. 바로 중화사상이었죠. 원래 중국의 중화사상은 어느 정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시진핑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게 더 심화였습니다. 중국 좋아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이고 잠재력도 풍부한 나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이 무력으로 힘으로 찍어 누르는 외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주변국들한테 말이죠. 그래서 중국과 현재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나라만 하더라도 13개 지역 9개국이나 되죠. 이는 분명히 중국의 성장에 방해가 될 텐데요. 다시 세계 지도를 넓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주변국들을 하도 깡패짓을 많이 하는 바람에 주변국들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세계 패권을 지려면 동맹국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세계 패권을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정말 강력한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당장 아시아에 한국과 일본 있고요. 오세아니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있고요. 유럽에는 영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근처에 동맹국이 있나요? 북한 말고 더 있나요? 없죠. 오히려 전쟁이 나면 중국의 전쟁을 안 거는 걸 다행으로 여길 처지입니다. 외교 상태가 너무나도 엉망이에요. 제가 해도 이것보단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정치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은 일당 독재 체제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일당에서 1인으로 완전히 권력이 집중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건전한 비판이 불가능해집니다. 실제로도 그러죠. 각종 언론 검열에 국민들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까지 상상 그 이상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입니다만 정작 중국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렇다 할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생하는 루트가 있는데 부정부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나라가 심각하게 권위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역사는 중국에서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죠. 물론 현재까지는 중국이란 나라가 독재 정권치고는 상당히 안정적인 시스템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당장 결함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눈 가리고 아웅거리는 식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배가 되어서 나타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바로 빈부격차입니다. 현재 중국의 빈부격차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지니계수가 이미 0.6을 넘겼다는 연구기관의 조사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데요.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불평등합니다. 근데 0.4 이상이면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0.5 이상이면 폭동과 같은 극단적인 사회 갈등이 발생합니다. 근데 중국은 0.6 이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어디선가 지금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재산 10억 달러가 넘는 억만장자 숫자가 미국보다도 많은데 아직도 중국이 6억 명의 월수입이 17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경제적인 양극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사회 불안을 가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계층 간의 갈등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층 간 이동이 불가능해지면 언젠가는 혁명이 발생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불만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항상 그래왔어요. 근데 거기다가 문제가 뭐냐면 중국의 1인 독재 체제 때문에 더 심화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 가리고 아웅식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민중의 빈곤과 생활고를 무시하게 되고 지금 당장 폭동이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을 마련해 주고 있죠. 중국의 저출산 문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괜찮은 수준이지만 중국은 규모가 다릅니다. 현재 중국의 저출산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2050년 생산 가능 인구는 2억 4천만 명에 감소합니다. 그리고 노령 인구 비중은 2050년에 30%까지 증가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향후 경제 성장이라던가 성장 동력을 심각하게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구수가 인구수다 보니까 노후연금 자체가 훨씬 더 빨리 고갈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해이롱장성 양로보험기금은 노후연금이 고갈된 상태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노후연금이 고갈되면 그에 나오는 상당한 반발 심리도 어느 정도 나오겠죠. 중국은 지손으로 역사와 문화를 부순 나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까지도 자행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소프트 파워는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화 대혁명 얘기는 많이 했고 다들 아실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시진핑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진핑은 2021년 8월부터 연예계에 대한 검열 및 통제 강화 정책을 실시했는데요. 이게 중국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만 문화 산업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창작을 하시는 분들 다들 이해를 할 겁니다. 제한이 많으면요. 창작 산업이 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중국은 문화를 통해서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밖에 못 크는 것을 보면 전부 다 중국의 검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뜩이나 인지에 시작한 중국 문화를 다시도 못하게끔 하고 있으니까 중국의 소프트 파워는 절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발전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파워가 하도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대해 우호도도 감소하게 될 거고요. 또 자국민들에 대한 오락 제공 등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중국의 소프트 파워로 인한 문제점은 계속해서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 중국에서 벌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경제 구조가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내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증강하려면 자본력을 투입해야죠. 물론 중국의 군사력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도 언젠가는 무너질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 구조가 취약하거든요.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미중 패권 분쟁이 발생이 되고 나서요, 중국의 갑작스레 모든 분야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에너지 때문이었는데요, 중국의 석탄 발전량은 66%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근데 여기서 호주가 석탄 수출 금지를 해버리니까 중국 공장이 전부 다 올스탑이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경제 자체가 무너지게 되었죠. 그렇다 보니 제품의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일부 제품에서는 품귀 현상까지 발생이 되었는데요. 원래 중국은 세계 공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세를 못 펼치다 보니까 중국산 상품은 밀리게 될 수밖에 없죠. 중국 경제 전반이 휘청이게 되니까 다른 산업들도 휘청이고 국가 경제의 기반이 약한 탓에 반도체 업체나 부동산 업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직은 모아둔 돈으로 버티고는 있지만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쉽게 놓아줄 것 같지도 않고요. 아마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연출이 될 거예요. 중국의 정치 상황이 바뀌거나 경제를 정말 혁신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이럴 겁니다. 사실 소련보다도 국력이 약한 중국이 미국에 덤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망할 이유 중 가장 큰 게 미국에 덤빈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 건 좀 아주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을 싫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패권국으로 나가기는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중국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인지 좀 겉핥기식으로 찾아봤습니다. 물론 더 깊숙이 파고들면 훨씬 더 많죠. 군내 파벌싸움이라던가 위구르, 티베트 등의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도 많은데 심각한 몇 개만 단출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 안 해도 알 것 같긴 한데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